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죠. 네, 그동안 뭐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취준생분들 많이 겪었을 텐데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현직 노무사죠.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뭐 한 주마다 진원쌤이 나왔다가 이제 교원쌤이 나왔다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이제 못 나오신다고. 네. 어떤 사정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좀 괜히 바쁜 척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데요. 좀 그 사정상 일, 네. 업무 현업 사정상 그렇게 좀 됐고요. 제가 횟수가 줄은 만큼 좀 더 알찬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알찬 정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네. 또 한 분 저희 2부에 함께 하죠. 2부의 도우미 요정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세미 캐스터 지금 앞에 놓이는 그 의사봉, 네. 그 망치가 그걸 만진 분들이 다 잘 됐거든요. 아, 진짜요? 조서연 아나운서도 이제 메인 MC로 자리를 잡았고 한유진 캐스터도 뭐 이제 좋은데 합격을 했고 신세미 캐스터도 이제 그 좋은 기운을 받을 텐데 망치를 지게 된 소감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부담되죠? 네, 조금 부담이 되는데 오늘 안건이 안건인 만큼 좀 아까 여기 작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격하고 네. 좀 진지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진지하게 또 망치봉도 세게 때려달라고 하셔서 세게 해서 좋은 기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풋풋한 신세미 캐스터인데 오늘은 좀 진지한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교원쌤이 선정하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취준생 여러분들을 보시면 뭐 면접 가서 보시면 면접비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네. 기대했는데 면접비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면접비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면접비와 관련해서 지난번 배구공에서 살짝 이야기를 다루긴 했었는데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면접비를 주더라도 뭐 회사마다 각자의 규정이 제각각이라서 취준생분들은 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일반화가 조금 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교원쌤과 함께 면접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취준생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 건데요. 취준생 A씨는 실제 자신이 이용하는 취업 카페 사이트에 자신의 경험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7년 1월부터 꾸준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70군데 이상은 면접을 본 것 같다. 지금까지 면접비를 받아본 게 10번도 안 되는 것 같다. 대부분 안 주거나 책 같은 회사 상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취준생의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못하니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부담스럽다라는 내용입니다. 취준생들이 면접 준비를 위해서 평균 6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기업이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는 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나마 이마저도 면접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10곳 중에 3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모호하기만 한 면접비, 취준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일 순 없을까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약간 멈칫했어요. 이게 세기를 어느 정도로 쳐야 하는지 약간 멈칫한 걸 전 느꼈는데 기업에서 이렇게 면접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홍규 아나운서도 몇 번 겪어봤을 텐데 네네네. 이렇게 면접비를 주는 이유는 뭔가요, 기업에서? 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은 좀 필수적인 절차죠. 근데 네. 이게 꼭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만 꼭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꼭 필수적인,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요. 이게 주요 기업 면접 일정이 좀 겹쳐있다 보니까 결국엔 취준생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업에 면접을 간다는 건 그만큼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고요. 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통비라든지 경비들이 실제적인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 차원과 기업 입장에서는 또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해줬다라는 부분을 감사함의 표시로 주는 것이 면접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감사함의 표시, 도의적인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게 조금 뭐 잘 나타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한 취준생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면접비와 함께 같이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부분이 좀 남다른데요. 네. 저도 좀 방송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면접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면접을 보러 와준 취준생의 어떤 노고를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한 따뜻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취준생이 보상과 그리고 실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노션에서 이제 면접비와 함께 면접 보시느라 많이 긴장되셨죠. 이제 이러면서 많지 않은 면접비지만 뭐 친구들과 소주 한 잔 즐거운 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까지 있었던 사연이거든요. 다음 사례는 뭔가요? 당연히 두 번째 사례는 좀 반대되는 케이스인데요. 네. 대부분의 아마 취준생들이 많이 그렇게 겪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그 사례를 보시면 지방에서 온 취준생이 일찍 도착해 대기하면서 벌어졌던 일인데 뭐, 금액도 터무니없는, 뭐 면접비 금액도 터무니없는 액수였지만 면접이 심지어 늦었는데도 대기자를 위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케이스인데요. 뭐 취준생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뭐 취준생은 사회적 약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태도가 더 취준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업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이죠. 근데 이러한 좀 사소한 배려만 좀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는데 어떤 기업은 뭐 많지 않은 면접비지만 친구들과 소주 한 잔,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그냥 뭐 달랑 만 원짜리 한 장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확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줬으면 했는데 사실 이게 면접비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마다 정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 제각각으로 보내잖아요. 이게 사내에서 적정선을 기준하는 뭐 따로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적인 현행법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만 어떤 제도, 재단에서 이루어진 제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청년희망재단이라고 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준생을 대상으로 면접시 소요되는 면접 복장 대여라든지 아니면 이력서 사진 촬영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에 대해서 일부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떤 제도인가요? 네, 청년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어떤 지원금은 만 34세 이하의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월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원금이고요. 지금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정장 대여비는 1회당 최대 4만 원, 그리고 사진 촬영비는 해당 최대 3만 원, 그리고 교통비는 실비, 숙박비는 최대 6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여성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면접 헤어 관리비 이 부분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이거는 알면은 정말 지원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신청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그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채용 가입 이후에 본인이 구직자다라는 걸 승인 받으신 이후에 면접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재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법적인 면에서 이렇게 재반상이 좀 갖춰지기는 어려운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국회에서도 그 개정안이 뭐 발의되긴 했었는데요. 최근 지난 4월이죠. 더불어민주당 건칠승 의원이 채용 절차의 공정안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일부 근로자 수 이상 되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상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면접비를 지급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채를 진행을 하면은 뭐 사실 이런저런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이렇게 면접비를 무조건 지급해라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어쨌든 이 일자리를 많이 독려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이 법안이 과연 그렇다면 통과되어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뭐 설문조사를 좀 보면 인사 담당자들도 한 65.5% 이상이 면접비를 지급을 하는 거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쪽에서도 그렇게 꼭 이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제고에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면접비로서 충분히 기업 이미지 제고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제 이제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 케이스를 좀 많았는데요. 예년에 같은 경우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이러한 면접비와 관련된 부분을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었는데 실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실적으로 통과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이게 통과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데 다른 뭐 제도적인 조치나 아니면 뭐 좀 인권 단체 움직임 같은 걸로 촉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단 내에서 어떤 지원하는 지원 제도는 아까 그 한 가지고요. 네. 그거 외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좀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지원을 좀 노동부 차원에서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정말 지방사에도 되게 굉장히 시험을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험을 보면 면접비를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는데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왕복 거의 10만 원 그쵸.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고도 아까 이제 교원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헤어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뭐 금방 나가거든요, 그쵸. 돈이. 근데 사실 이제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나는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 나가는 돈은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면접에 응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이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신세미 캐스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험 보러 다니면서 면접비 받은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단 한 번도? 네, 주는 것도 몰랐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 그 저 이쪽 업계랑 또 다른 뭐 현대차 이런 곳이랑은 달라서 네. 우리는 당연히 안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저 구직 때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면접비를 받았을 때 이렇게 회사 로고가 쓰여진 봉투에 이렇게 맞아요. 면접비를 담아서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벅차서 그 봉투를 되게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네, 기억도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신세미 캐스터가 말한 걸 들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가장 최적화된 네. 게스트가 아닌가. 그러면. 국회의원 분들한테 조금 네. 이런 거를 잘해달라고, 잘 봐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의원님들 보고 계신가요? 저처럼 모르는 취준생들이 참 많은데요. 진짜 면접 한번 보려면은 10만 원 정도는 써야 된다고 네. 네, 합니다. 그래서 꼭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은 아마 들어줘야 돼요. 네, 법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교원쌤의 오늘의 촌철살인 한마디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취준생을 위한 보호가 있으려면 결국엔 제도화가 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4월 30일 기준 짜여있는 법안이 9,434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 건이네요. 네.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칠승 의원의 이 면접비 의무화 그 건도 그런 민생 법안도 하나로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아까 신세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 자리에 있으신 거잖아요. 제발 좀 일 좀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 촌철살인 정말 촌철살인의 한마디까지 오늘 네. 또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수고해 주신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